오늘은 12월달이면 꼭 먹어야 할 제철 음식 베스트10을 소개할게요. 열 번째 잣, 잣은 예로부터 불로장생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럼증과 변비를 치료할 때 사용하였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유자, 유자는 전 세계에서 오직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에서만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귀한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기 몸살을 예방하거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곶감, 감을 말린 곶감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과 비타민 칼륨 등 영양소 보충에 좋은 음식인데요. 항상 겨울이 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겨울철 최고의 간식이라고 하네요. 일곱 번째 굴비, 굴비는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 철분,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지친 우리의 기력을 회복해주는 효과와 다이어트 중 질려버린 닭가슴살 대체식품으로 가능한 다이어트식으로 적당하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낙지, 낙지는 특히 겨울철 살이 오르고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대표적인 보양음식으로 쓰러진 소에게 낙지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원기회복에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아기, 외모는 못생겼지만 영양과 맛만큼은 겨울철 사랑받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아기찜으로 유명한 아기를 회로도 먹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기회를 못 드셔보신 분은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홍합, 홍합은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섭취를 하게 되면 몸속의 유해산소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명태, 명태는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우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명태를 꾸준히 섭취하면 추종냉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과, 겨울철 나는 부산은 칼륨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과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해 심혈관계의 질환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우는 굴은 영양가 부자인데요. 겨울철 떨어지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무엇보다 남성에게는 스태미나를 높여주고 여성에게는 미네랄과 아연의 효능으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